해경 간부 부인 명의의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경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11월 이미 내부 조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도 쉬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게와 홍게, 오징어 등 제철 따라 활기를 띠는 포항 구룡포. 일부 어민들이 지난해부터 그물을 잃어버리는 피해를 당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어민들은 해경 간부 부인 명의의 홍게잡이 어선이 다른 배들이 쳐둔 그물 위에 그물을 던져 홍게를 싹쓸이하고 잃어버린 그물 피해만 수천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선장에게 항의하니 내 뒤에 해경이 있으니 잘못 보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성 말을 듣고 지금까지 참아왔다는 겁니다. 민원이 커지자 해경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 이들이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배는 각각 두 척씩 모두 네 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부 A씨의 부인 명의로 된 어선 두 척은 모두 통발 어선. 간부 B씨의 부인 명의로 된 어선 두척중한 척은 통발 어선, 다른 한 척은 30톤급 화물 운반선이었습니다. 해경은 내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두 직원에게 지난해 12월 말까지 배를 처분할 것을 권고하기만 했습니다. 선박 매각 등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무엇보다 해양경찰 공무원이 어업을 경영한다고 소문이 나는 것은 그 자체가 공무원 신분으로 품위 손상이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겸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 이상의 처분 대상입니다. 동해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사실 확인 등 투명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